우린 지난 주일서부터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의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우리 이 정도의 교사 선생님들 탁 나와야 돼요.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뭐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그 가지가 붙어야 있어야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을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채소들, 모든 열매들을 먹을 거리로 주셨어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세상의 만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동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위와 그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축복에는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바로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담의 그런 아들이 셋을 통해서 해봤더니 좀 아니에요. 또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누구예요?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타락을 했어요. 그 와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에게도 동일한 그 언약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알죠? 시내산이라기도 부르는데 그 시내산이 다른 말로는 또 호렙산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바로 호렙산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호렙산 그 언약 외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라는 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때 맺어진 그 언약을 가리켜서 바로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언약은요, 딱 얼핏 보면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두 개의 언약의 말씀은요,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언약은요, 단지 그 호렙산 언약을요, 다시 확인하고요, 다시 그의 백성들과 맺을 뿐 그 내용은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이제 가나안이란 땅에 입성을 앞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러한 언약을 맺는 데는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2절에서 모세가 불러 모은 온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여기서 말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여리고 정탐 사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이 딱 있는데 그것을 모세는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복하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아 모세 선생님 잠시만요. 그냥 가기는 것도 좋은데 한번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그쪽 사정 좀 알아보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그런 정탐꾼들이 거기는 너무나 좋지만 우리는 거기 가면 완전히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돼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라는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 왜 애굽에서 그냥 냅두면 그나마 살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우리를 이끈 저 모세 우리 당장 저 사람을 돌로 칩시다 라고 막 반역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당시에 나이가 20살 미만 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불러모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따르면요.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기 전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의 기준이 뭐냐면 성인 남자, 만 20세 이상인 남자들을 계수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각 지파별로 그 이게 군사들을 딱 뽑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출애굽 2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당시에는 어려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사람들로 그 계수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후로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어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년이 되고 이제 리더가 됐는데 모세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그 죽음을 맞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해 주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줬던 것을 말씀을 해주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바로 이 언약, 모압 언약을 통해서 그 출애굽 2세들의 맹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어때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성겼나요? 어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딱 들어가서 잘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복전쟁도 하고 땅도 차지하고 막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나중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불순종해요. 불순종하고서 좀 다시 돌아오면 좋은데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었던 그 언약의 축복을 그들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시지 않고 그 이후에도요 이전에 아브라함을 찾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찾으셨어요. 근데 계속 찾으셨어요. 또 계속 찾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딱 보시니까 연약한 인간이 혼자서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요 어디다 새겨주셨어요? 돌판에다 새겨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그 새로운 언약의 말씀은 어디다 새겨주셨다고 해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나가려고 노력할 때요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두 언약의 모습은요, 외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그 새겨진 돌판에 새겨져 있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언약의 이름은 다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첫 번째로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해요. 본문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던 것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이 야곱의 시대 때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아주 그 땅 가운데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치 기근이 들었는데 마치 그 야곱의 사랑한 아들 누가 애굽에 있어요? 요셉이 이 애굽의 어떤 위치예요? 총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냥 애굽에 머물게 되었고요. 머물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냥 뭐 대대손손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다 보니까 어때요? 열 가지 재앙에서 나오는 아주 신기한 자연현상들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냥 그런 일들을 우연찮게 이렇게 본 것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여기는 건 없을까요? 전 고민했기 한참 이렇게 좀 본가 어떤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을까? 근데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뭐 상황적이든지 아니면 계획적이든지 아니면 우연적이든지 그냥 한국에서 텍사스로 이민을 왔어요. 텍사스에서도 또 어디? 달라스로 이민을 와요.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와이프도 저희 시카고 있다가 그냥 여기 이렇게 오게 됐는데 맨 처음에 오니까 너무 더워요. 시카고에 그 사계절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이 단 것 같아.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 사람 살 때가 아니에요, 처음에. 근데 그래도 적응해보자. 1주, 2주 지나니까 어때요? 살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다시는 시카고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리고 그 이상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우리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 어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또 결혼하고 또 손주들 낳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수도 늘고 또 비즈니스도 잘 되고 또 집도 멋있는 거 근사한 거 살고 그러니까 터전에 안정적으로 되니까 그냥 여기가 다른 데가 고향이 아니라 여기가 나의 고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어때요? 이민 생활 가운데 별별 일 다 생기잖아요. 근데 그 별별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인생 아니겠어? 이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우연적으로 일어난 거겠지 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12장과 15절을 보면요,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요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서 그 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먼저 12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복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는 이 복 얘기하면 하나님 저도 이런 복 되기 원해요. 제가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해요.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받기 원해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원하시죠? 근데 이어서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분명히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죠? 라고 15장 8절에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리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와. 그리고 새를 제외한 나머지 짐승들의 그 몸을 반으로 딱 쪼개. 그리고 쪼갠 것을 이제 마주 대하게끔 이렇게 잘 놔둬. 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렇게 실행을 해요.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개진 그 짐승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진짜임을 확인해 줘요. 왜냐하면 당시 언약은요, 이 짐승을 쪼개고 사람들이 그 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을 만약에 어긴 사람은 이 짐승같이 반으로 쪼개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엄숙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5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너의 자손들을 아주 괴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계속해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이 계속적으로 번성을 하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를 쑥쑥쑥쑥 낳고 그냥 자신의 민족보다 더 커지니까, 아, 얘네들을 이제 억압해야 된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하니까 마음, 옷, 뭔가 뭐 고역을 다 시켜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켜요. 그러면서 괴로움을 줘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아, 힘들어요, 아, 아무 신이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고통에 부르짖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해요. 근데 들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과 3절의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볼 수 있도록 바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 모든 땅에 열 가지의 무선 재앙들과 놀라운 기적들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는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라고 바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을 보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과 역사를 일으켜셨는데, 아니 이 백성들은 영적으로 아도나였어. 여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느 교회에요, 좀 잘난 척하는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그쵸? 우리 교회 보면 좀 잘난 척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집사님이 오늘날 책 한 권을 딱 들고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최근에 이 베스트셀러였던 그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그 책 읽어보셨어요? 아우, 집사님, 아직 안 읽어봤는데요. 아니, 아직도 안 읽어보셨어요? 이거 1년 전서부터 나왔던 건데 이거 안 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람도 읽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그러자 목사님께서 다시 그 집사님께 물었대요. 집사님, 혹시 욥기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어렵게요? 아니요, 안 읽어봤는데요. 그게 뭔가요? 아직도 안 읽어보셨어요? 아, 그거는 2500년 전에 나온 건데요. 집사님이 들고 계신 그 성경책 안에 있는 책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손으로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눈과 귀가 있다고 해서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 안목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그 약속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돌보시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날마다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점탐한 그 한 날, 1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바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셨고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결국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과 6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야,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 너희들의 옷이 낡아져서 추위에 떨지도 않았고 너희의 신발이 헤어져서 발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쉬실 때대로 공급하셨잖아. 너희들 그거 기억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요, 뭐 다른 음식든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떡과 포도주는, 독주는 먹으면 안 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식료품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식료품 뭐가 있을까요? 쌀. 피자 아니에요. 쌀이에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쌀, 오늘날 우리가 여기는 이 가장 기본적인 식료품 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떡과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농사를 지어야만 얻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근데 방황, 막 뭐 계속 움직이는 사람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요, 애굽에서 나왔을 당시에는요, 이게 걸어다니는 장정들, 성인 남성이 6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한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그들에게는 자녀가 있었죠. 그 같이 움직이는 거류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충 뭐 한 남자당
뭐 아내 한 명, 그리고 자식 한 명만 따져봐도 어떻게 돼요? 얼마 되나요? 6, 3, 18, 180만 명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기본적으로 그렇게 180만 명, 그렇게 훨씬 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에서 많은 음식을 가져왔어요. 많은 짐승들을 가져왔어요. 만약 그것을 가져왔다 해도 하루가 아니라 40년 동안 180만 명, 뭐 예를 들어 100만 명 이상이 40년 동안 먹는다고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그 자기가 갖고 나오는 음식과 가지고 나온 그 짐승들을 통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구절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너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떡과 포도주가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